이전까지의 파격수단은 잊어라. 대중문화 이슈로 우리 사회를 날카롭게 해부한다. 자, 파격수다 시즌 4 이슈 이수다의 송서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송서미. 자, 아직 소개도 안 했는데 이렇게 존재감을 발산하고 계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자, 문화평론계의 양심 찐평론가 두 분입니다. 김헌식 평론가님 그리고 김성수 평론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성수입니다. 네. 시작 인사부터 오디오가 겹치는 예. 언제쯤 두 분의 호흡이 찰떡같이 맞아질지. 우리가 그래도 호흡이 맞는 편 아닌가요? 그래도. 요즘 원내대표 때문에 쌍방 얘기가 많은데 여기는 쌍김이 있네요. 예, 쌍김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 송서미 아나운서가 딱 MC 자리를 차지하자마자 네. 2만 회를 넘었어요. 물론 제 덕이 아니라 우리 네. 개딸분들이 힘써준 덕분이긴 하지만 아, 그런가요? 개딸 예. 탱커분들이 아마 다 몰려와서 봐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개딸과 관련된 이슈로 팬서비스 예. 아, 역시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지난주와 연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흥미로운 문화현상 바로 개딸 현상 얘기인데요. 개딸, 개혁의 딸이라고 얘기를 하죠. 김헌식 평론가님의 의하면 또 이 개딸이 드라마에 나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개혁의 딸. 네, 처음에는 사실은 개혁의 딸이라고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뒤에 드라마. 붙인 의미죠. 네, 원래 이제 응답하라 1997에서 이 성동일 씨가 자기 딸한테 했던 말이잖아요. 이리 따라 개따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개 같은 성격의 딸. 그죠. 성질머리가 개 같은 딸 이런 의미였어요. 네. 이런 의미였죠. 근데 사실은 요즘의 흐름에서는 사실 개라는 말을 예전처럼 기성세대처럼 사용하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개 멋있다. 맞아. 멋있는데 아주 인정을 안 할 수는 없어. 이 묘한 그 심리. 그 진짜 멋있다, 최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 좋아. 맞아요. 개 좋아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예전에 저희 때는 짱이 있었다면 짱 좋아가 있었다면 요즘엔 개 좋아를 많이 맞습니다. 쓰는 킹 좋아인가? 아무튼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이거를 성격이 개 같다는 걸 바꿔가자는 필요도 없고 역설적으로 그래서 뭐 라고 되치게 할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고문님께서 그 SNS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그 팬분이 개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빠 뭐 개도 키우고 싶고 딸도 키우고 싶다는데 개같이 짖는 딸은 어때요? 뭐 이렇게 물었더니 예, 맞아요. 거기서 유래했단 말도 있어. 네, 개딸 고맙습니다. 이렇게 답장을 또 주셔가지고 예. 어찌 됐든 이래저래 개딸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좀 긍정적인 단어가 된 것 같고 또 아들도 생긴 거 아시죠? 그렇죠. 양아들. 맞아요. 그러니까 개딸이 있으면 양아들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고양이 같은 아들이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네들도 이제 그렇게 가족으로 대해달라. 저도 자식으로 좀 이뻐해 주세요. 이러면서 양아들들이 나타났죠. 그런데 요즘에 또 뭐 개딸, 개, 뭐 양아들 이러면은 남자를 또 차별한다는 얘기가 들릴까봐 개딸, 개아들로 하든지 깨딸, 깨아들로 하든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이 보면 좀 문화적이지 못한 접근이에요. 네. 네. 문화적으로 서로가 이제 일련의 공동체 안에서 합의를 한 언어잖아요. 그걸 남들이 몰라서 그걸 갖고 막 짓는 걸 가지고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 아니, 그리고 우리가 강아지와 고양이 우열을 나누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왜 개딸과 양아들의 우열을 나누나요? 그러니까요. 그거 예. 조금 의아한 것 같고요. 어쨌든 그만큼 이렇게 논란이 많은 이유는 이분들의 힘이 굉장히 막강해졌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도 저희가 초반에 얘기를 좀 했지만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진 적이 없어요. 어때요? 김현식 평론가님? 사실은 이게 예전에 대선이 끝나면은 모든 초점이 새롭게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한테 초점이 맞춰져서 흐름이 형성이 되는데 네. 오히려 지금은 그게 아니고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누가 될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최적임자냐 여기가 훨씬 더 뜨거웠던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정견 발표를 하고 여러 가지 했던 것이 의미가 있었고 이쪽 새로 대통령이 된 쪽은 이게 청와대를 이전하느냐 안 하느냐 소모적인 그런 논쟁이 있는 네. 그럼 약간 미래 비전적이지 못한 그런 일들이 좀 충돌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민주당이 진정한 국민정당 혹은 시민정당이 된 사건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애초에 이재명 후보가 떨어진 다음에 당 관계자는 물론 저희 같은 스피커라고 하는 사람들도 절망해가지고 막 좌절해 있고 방송할 기분이 안 난다 이러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시련의 어떤 그런 그 바다에 빠져 있을 때 아, 2030 이 여성분들은 이 지금부터가 시작인 거야. 그냥 오히려 졌는데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야. 우리 아빠를 지켜야 돼. 그래. 이러면서. 우리 아빠를 지켜야 돼. 이러면서 이재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 탐구를 하기 시작한 네. 거예요. 그 중에서 당을 장악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당원으로 막 지금 거의 14만 명이 대선에서 진 다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권리당원으로. 그리고 이들이 당원이 돼가지고 딱 보니까 눈앞에 이재명 후보를 이제 좀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니까 비대위를 잘 결성해야 된다는데 네. 비대위를 자기네들끼리 만드니까 비대위를 막 혼내. 그리고 나서 이제는 원내대표를 제대로 뽑아놔야 이제 비대위의 힘이 좀 약화되고 오히려 원내대표 중심으로 지방선거를 잘 치러가지고 우리 이재명 고문을 모셔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원내대표를 누굴 찍을 것인가 막 공부를 또 해요. 그래서 그중에 한 분을 딱 선택하고 또 절대로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딱 정해놓고 이 사람 절대로 되지 못하게 해달라고 온갖 행동을 합니다. 문자 보내고 심지어는 그 당 사무실에 팩스를 보내면 그 팩스의 내용을 보고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당 그 위원회로 중앙위원회로. 그래서 팩스가 뭐 만 장이 넘게 들어왔다든가 이래요. 이런 행동들을 보여주면서 결국 의원들을 압박했고 또 23일 날 24일 날은 거기서 촛불 문화제를 직접 열면서 거기서 소리를 지르면은 저 민주당이 완전히 진짜 쫄거든요. 그 앞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의 2천여 명 넘게 모여서 23일 날 집회를 하고 24일 날에는 원내대표 선출하는 걸 감시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딸과 양아들들의 승리다. 이게 바로 진짜 국민정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맞아요. 전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정치에 관심을 이렇게 많이 갖고 원내대표 선출까지 관심을 가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좀 특이했던 부분은 원내대표가 선출된 순간 또 시위 현장에서 울려 퍼진 이 노래가 또 화제가 됐습니다. 바로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아니야 꿈 같아 꿈 같아. 생수야.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외치면서 예, 다시 만난 세계를 예, 들을 줄은 진짜 상상도 못해서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개딸들 덕분이야. 아, 집회가 너무 유쾌하네요. 예, 즐겁습니다. 막 불려지게 됐는데 네. 사실 이전 같으면은 다만세보다는 임을 위한 행진곡 아침이슬 예. 이런 조금 예전 노래가 나올 법하거든요. 그렇죠. 어쩌다 다만세가 나왔을까요? 일단 이건 우리가 알아둬야 될 텐데 예전에도 운동가요로 써라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는 80년대 이후고 그러니까 아마 임을 위한 행진곡도 그게 운동가요로 사용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곡이에요. 그거는 실제로 영혼 결혼식에 사용되기 위한 그 노래극의 한 그 테마곡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83년 4년 이후에 젊은 작곡가들이 운동 시위를 위한 노래를 직접 쓰기 시작했던 거고 그 전에는 그냥 시위로 하러 나간 젊은 그 청년들이 그때 대중가요들 중에서 자기들의 처지를 잘 담을 수 있는 노래 그런 노래들을 찾아가지고 자기가 운동가로 이렇게 접수한 거죠. 대표적인 곡이 아침이슬이고 이거는 완전히 대중가요로 앨범이 나왔던 곡이에요. 상록수도 그렇잖아요. 애초에 네. 뭐 그 상록수가 만들어질 때는 그 뭐 결혼을 하던 결혼식의 축가로 이렇게 노동자들의 축가로 이렇게 쓰여졌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다 음반으로 발매가 됐던 대중가요였던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접수했던 것처럼 이번에 다시 만난 세계도 사실은 운동가요로 선택된 거예요. 그것도 지금 현재 2030들에 의해서 2016년에 선택됐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런 식으로 운동가가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아니 그럼 2016년에 어떤 경로를 거쳐서 운동가로 선택이 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게 2016년에 이화여대 학내 이제 민주화 네.
운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때 당시 이제 단과대학에 관련돼가지고 학교에서 총장을 중심으로 학위 과정이 이제 설치가 됐는데 그 과정이 좀 일방적이었고 행정 편의주의적이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일종의 학위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학내 구성원들이 반발을 하게 됐고 네. 그 가운데에서 이 그 존의 뭐 보수 언론에서는 주로 뭐 학내에서는 이제 더 이상 뭐 시위나 민주화운동이 없다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 이번 그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아 여전히 학내 구성원들은 일방적인 어떤 학교 측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구나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 가운데에서 다시 만난 세계가 바로 자신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그대로 담아내서 불리웠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대적인 흐름은 대중들이 혹은 일반 분들이 픽을 하는 거예요. 근데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반에는 워낙 격동기였기 때문에 그치. 그때는 일종의 반독재 전선에서 불러야 될 노래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사실은 민중가요가 많이 창작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전선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맞춤시로 가다 보니까 의도적이었구나. 일반 이제 그런 뭐 서민들 아니면 학생들이 부르기엔 좀 거리감 있는 노래들이 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2016년 이화여대 그 민주화 시위에서 보여줬던 것은 대중가요라도 자신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반영하면 픽할 수 있다. 그래서 의미 부여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뭐 자발적으로 민주적으로 선택을 해서 의사 표현했다는 점에서 다시 만난 세계가 굉장히 큰 의미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화여대 그 시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이 시위는 철저하게 비운동권들에 의해서 조직된 시위예요. 사실 학교에 다들 운동권 학생들이 조금씩 있어요. 예전처럼 막 이렇게 주류처럼 이렇게 움직이진 않지만 동아리 형태로 그 진보적인 그런 사회 개혁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도 그 대학생 진보 운동 연합이라고 해서 대진연이라고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수예요. 그런데 이대는 아예 운동권 학생들로 오인받는 게 싫어서 이들을 나중에는 퇴출 시켜요. 심지어 학생회의 간부들까지도 배제시켜요. 네. 이건 철저하게 그냥 일반 학생들이. 그래서 다 마스크를 쓰고 다 얼굴 가리느라고. 그렇게 하고 드러내지 있고. 않는 거죠. 예. 신분도 서로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은 진짜 자기 나름대로의 규칙들을 다 만들었는데 누구 하나가 특정하게 고생하지 않도록 또 누구 하나가 신분이 과다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들의 그 어떤 암호라든가 약속이라든가 이런 걸 정해가지고 뭐 농성을 하는 그런 공간에서 점거를 해서 농성하게 되면 그 농성하는 사람들이 교대를 해가면서 그러면서 고기를 막 지키는 거예요. 민주적이네요. 굉장히 민주적이었어. 오히려 더 철저히 민주적이야. 네. 그러니까 옛날에 운동권 학생들은 오히려 보면 위계질서가 분명하고 상하질서 솔직히 말해서 나도 운동권이었지만 그때 우리 조직 내는 민주주의는 없었다고 생각해. 선배가 부르면 가야 돼. 엄청 수직적이었구나. 동원되고. 야, 그러니까. 솔직히 아침에 뭐. 내가 그 대치동서부터 가는데 아침 식사도 못하고 가는데 그냥 11시에 오더 때리면은 또 시위하러 가야 되고 그럼 아침 다 먹고 저 식사도 못하고 가가지고 쫄쫄 굶으면서 그랬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 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오거든요. 혼란이 와요. 한 번씩은 다. 근데 이 친구들은 철저하게 다 이 수렴하는 그것 SNS가 있어서 가능했는데 네. 거기다 하여튼 단체 톡방을 만들고 거기에서 토론 다 하고 거기서 결정된 구호, 결정된 노래, 결정된 주장들 딱 사용했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모습들이 진짜 여기서 끼어들 게 아까 예. 너무 수직적이었다 그러면 이게 운동권에 대한 편견이 생길 수 있는데 사실 이게 2016년 비교했을 때 옛날에 비교하면 옛날에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아니면 모바일이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안 됐을 거야. 맞아요. 그쵸? 상호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오히려 이게 모바일 환경이 되면서 오히려 수평적으로 민주적인 시위가 가능하지 않았나. 아니, 예전에 텔레그램 있었어 봐요. 얼마나 잘 됐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들이 시위를 할 때도 보면은 시위라고 하는 게 자기 주장들을 갖다가 얘기하는 연설이 필요하고 그리고 함께 외칠 수 있는 구호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만큼 또 힘을 내게 해주는 게 없어요. 또 노래가 없는 거야. 노동요야 완전. 그러니까 노동요인데 노래가 없는 거야. 아무리 봐도 여기서 이물 연행진곡 아는 애도 별로 없어.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노래가 다시 만난 세계였는데 놀라운 건 다시 만난 세계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왜 다 아는지 알아요. 왜요? 이게 지금 이화여대 시위가 2016년에 일어났잖아요. 근데 예. 이 시위가 생각해보면 정말 젊은 1, 2학년 학생들도 물론 참여를 했겠지만 맞아. 3, 4학년들이 분명 주도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3, 4학년들, 2016년에 3, 4학년이라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창 소녀시대가 핫하게 다만세가 그러네. 딱 출격했을 때 그때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만난 세계를 중고등학교 때 신이 나서 부르고 다녔던 이 친구들 가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저도 외우거든요. 예. 저는 이대를 안 나왔고 시위에 참여해본 적이 없는데도 외우는 이 노래. 그러니까. 그니까 듣는 순간 신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 시위 가서도 같이 떼창을 하는 거야. 콘서트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예. 아, 저 너무 신기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네. 2007년에 이제 만들어서 2008년부터 불려졌고 그래서 2016년 아까 말씀하신 거 몇 년에 그래서 이제 사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계속 이 노래가 뭐 화제 버전업 돼가지고 그래서 화제가 됐는데 이건 사실 음악적으로 약간 분석이 필요한 게 맞아요. 아까 이제 상록수도 말씀하셨고 또 이제 아침이슬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그 선택됐던 곡들은 약간 개인의 서정성이 있어요. 실존적 고민들 거기에다 사회적 가치까지 결합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한동안 약간 사회적 의미가 너무 이렇게 커졌어. 그다음에 그 개인의 실존적이나 어떤 서정성이 부족했는데 사실 다시 만난 세계는 그게 두 개가 같이 있을 수 있는 공존의 맞아요. 요소가 있어요. 네. 그리고 현실은 우울하지만 희망적이고 발랄하고 그리고 집단적으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연대의식도 같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실 이런 경향의 노래가 민중가에서 좀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거든요. 맞아. 그리고 네.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되죠? 이유를 모르게 무지성으로 막 따라하게 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일단 음악적 그 특성부터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일단 다시 만난 세계는 단조의 노래예요. 단조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단조가 우울하지 않아? 우울하죠. 이렇게 생각을 슬프죠. 하잖아요. 근데 멜로디가 굉장히 밝아요. 그러니까 이 충돌이 일단 있어요. 그 네. 안에.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좀 의미 분석을 해 보면 구조나 시스템은 우울하고 억압이 돼 있는 거야. 슬프고 비장해. 그런데 이들의 상태는 젊고 희망차고 뭔가 미래를 기대해야게끔 하는 그런 세대인 거야.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해주는 멜로디는 밝은데 근데 그들을 지배하는 구조는 어두운 거죠. 이 구조적으로 일단 이 노래가 이제 막 사회로 나가는 여성들을 위한 노래라고 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배려를 해준 거예요. 맥락이 같네요. 예. 어떻게 보면. 게다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사를 들어가면 더 아주 그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전해주고 싶어 슬픈 시간이 다 흩어진 후에만 들리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어떤 고통들을 당할 때는 그 당시에 모른다는 거예요. 다 정리하고 나서 딱 보면 그때 진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가 나중에 가서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막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이러지 말고 좀 앞을 기대하면서 사건으로부터 좀 떨어져서 자기를 지키라 그런 거고 여기서 다시 만난 세계는 뭐 SM의 세계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SM에서 세계관을 만들어 갖고 뭐 그걸 가지고 뭐 사람들을 또 실제로 뭐 하나씩 직업을 준다거나 캐릭터를 줘 가지고 게임처럼 만들고 실제로 그래요. 이거 다시 만난 세계도 보면은 뭐 가령 태연이 비행기 조종사로 나오고, 그렇죠. 수영이 비행기 그 기술자로 나오고 네. 막 이래요. 그런 각자의 캐릭터가 다 있어. 뮤직비디오에 그런 것도 보여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하나의 세계를 지키는데 그 세계가 그들 스스로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만난 세계라는 건 결국 자기 정체성이고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세상에 던져지면서 잠시 잊고 있었던 그 자아를 다시 만났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감을 갖다 북돋울 수 있는 그런 노래였던 거예요. 네. 학교에 들어가 처음에는 헷갈려. 그리고 외부의 어떤 다양한 강제나 혹은 여러 가지 그 고통들 때문에 자아를 잃고 있었던 거야. 근데 너희들이 이 운동을 통해서 네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 이화여대 시위에서 정말 잘 맞았던 거고 네. 이게 여기서 사용된 이후에는요 또 어디에도 사용되냐면 강남역 집회라든가 이런 데도 막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모이는 집회에서 다시 만난 세계는 하나의 시그니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이 가사의 힘들이 굉장히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조도 그렇고 뭐 가사도 그렇고 네. 굉장히 희망찬 미래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정말 이게 지금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여성들에게 딱 들어맞는 운동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사회적 상황 그리고 시대적인 정신도 반영을 한다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실제로 이때가 여성들은 굉장히 불안과 공포를 느끼던 시대였어요. 2007년도까지가 이제 노무현 정권이잖아요. 네. 2007년에 이제 선거를 집니다. 그리고 이명박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네. 거잖아요. 초반엔 잘 몰랐죠. 근데 광우병 사태라고 하는 걸 갖다 겪으면서 지도자가 국민들과 불통하고 뭔가를 밀어붙일 때 어떤 고통이 오는지를 이들이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게 되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극심한 이제 어떤 불안과 공포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진짜 2009년에 오랜만에 그런 걸 느껴봤잖아요. 물대포 쏴주고 그 명박산성 있고 이러면서 시위에서 잡혀가고 맞고 이런 걸 본 거야. 그러면서 특히나 여성들은 그 폭력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효과를 눈앞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그 절실하게 그 공포를 갖다 느끼게 됐고 그리고 이때 정부가 했던 나쁜 짓이 있습니다. 이때 한마디로 이 운동권들의 세력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한쪽에서는요 이제 블랙리스트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고사시키기 시작했고요. 진보적인 사람들을 또 한쪽으로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광범위한 갈라치기를 시도했어요. 그때 만들어진 사이트가 일베입니다. 아, 그때 만들어진 예. 거예요? 이 일베가 나오면서 특히나 혐오의 그 담론들을 갖다 마구 쏟아부었는데 그 혐오의 대상 중에 하나가 여성이에요. 그렇죠. 여성 혐오가 시작됐죠. 예. 그 여성 혐오를 눈앞에서 당할 때 느끼는 그런 공포나 고통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범죄나 뭐 그 여타의 그 강력한 어떤 범죄들이 갑자기 늘어나서 이들이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고통과 불안들이 그때부터 가중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터넷만 들어가면 그냥 여성 혐오 담론들이 막 쏟아지고 막 아무렇게나 갑자기 얼굴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대랑 얘기하다가 막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이 다시 만난 세계라고 하는 노래는 상대적인 위안을 줄 수가 있는 네. 것이고 그랬던 것이죠.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겉에 나타나는 그런 여성주의 현상하고 밑에 절 위에 흘렀던 거하고 좀 다르다는 걸 이제 느낄 수가 네. 있는 게 뭐냐면 2008년에 이제 광우병 쇠고기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네. 그때 저도 이제 매일 시위 현장에 갈 때인데 그때 하나의 현상이 뭐냐면 여고생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여고생들이. 여고생이 와서 직접 뭐 그 광우병 쇠고기로 인해 가지고 그런 이제 급식을 먹기 싫다라고 이제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 또 촛불 소녀 이제 등장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사실은 이명박 정권 같은 경우 약간 위기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디지털 여론이 이렇게까지 형성이 되는 것에 대해 놀란 거죠. 거의 처음이었죠. 그래서 네.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노무현 정부 이전으로 후퇴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예 IT에 관심이 없구나라고 IT 전문가들이 얘기할 정도로 거의 무주공산이었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일베가 형성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촛불 소녀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의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키워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렇죠. 근데 역설적으로 2012년 이후에 어쨌든 박근혜라고 하는 여성이 대통령이 됐는데 오히려 여성들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변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오히려 후퇴했어요. 더. 남초 현상이 네. 엄청나게 인터넷을 장악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자꾸 흐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아요. 일베라고 하는 극단적인 커뮤니티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격화되는 건데 사실 그 밑에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었으면 하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여성들이 잠재되어 있던 것이고 그렇죠. 이게 이제 물 위로 떠오르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고 해서 추대를 받았지만 그분이 여성이 받는 차별을 대변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에 놓여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있어요, 맞아요. 그럼요. 네. 같은 여성이지만 그분은 늘
우쭈쭈를 받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부모님들 만나서? 그러니까 참 재미난 그런 그 제가 이제 그 최근까지도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과 또 극단적인 어떤 마초들의 그런 대결들을 갖다 쭉 정리를 해 보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해가 있습니다. 네. 그게 2015년이거든요. 2015년에 메갈리아라고 하는 사이트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 2015년에 메갈리아라는 사이트들은 그때 막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맞죠. 2012년 어림서부터 이제 준비가 돼요. 그런 극단적 그 페미니스트들이 막 인터넷 공간에서도 그렇고 학계에서도 그렇고 네. 막 등장해 가지고 자기 영역을 넓혀 나갑니다. 근데 그들은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그러니까 좌우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여성이라는 이유가 가장 컸죠.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대놓고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현재 적은 누구냐. 어? 민주주의 뭐 이게 아니다. 남성 아니냐. 남성은 적으로 돌리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상황들은 너무 수세에 몰리다 보니까 너무 공격을 당하고 혐오에 그냥 그야말로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입장들이 만들어진 건데 네. 그게 또 하나의 그 어떤 그 폐단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메갈리아가 만들어지고 그게 2016년에 워마드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 인터넷 세상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돼버리고 그 가운데 이대남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또 이제 건져 올리는데 그걸 또 누가 건져 올리느냐. 국민의힘 계열의 그 우익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건져 올려요. 그래서 갈라치기를 더 해. 이거 대표적인 주자가 이준석이에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가서 말씀하셨듯이 진짜 여성으로서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런 사회적인 불안이나 공포 이걸 갖다 좀 누군가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보면은 다 극단적 페미니스트 아니면 주변에 찾을 사람이 없어. 이런 데 느끼는 또 다른 어떤 두려움. 이 모든 것에 혼란을 좀 겪고 있던 2030 여성들. 이런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 좀 정치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게 촛불로 또 한번 이렇게 터지지만 그 이후에도 자신들이 늘 자기들이 활동한 것이나 자기들이 느끼는 그런 실전적인 공포보다 그것에 대해서 좀 충분히 좀 막아 세울 수 있는 어떤 주체들이 없었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 거죠. 네. 여성들은. 근데 남성들은 보면은 여성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그래서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을 2030 여성들이 거의 70% 이상 이렇게 찍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민주당 자체를 페미니스트 정당이라고 공격하면서 혐오를 더 키우는 이런 상황이 돼서 네. 이런 흐름들, 이렇게 굉장히 참 어지러운 흐름들이 결국은 여성들도 남성들도 지치게 만들고 상실감을 품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아 갔던 거죠. 그런 가운데 다시 만난 세계라고 하는 노래나 또 그 어떤 그걸 소비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경향이 같이 있으니까 이걸 한꺼번에 같이 봐야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만난 세계가 2016년에는 이제 학내였다고 하면 이제 다시 만난 세계가 드디어 정치로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고 보고 2016년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런 팬 문화와 더불어가지고 본격적으로 2030 세대의 정치 문화가 열리는데 중심적인 노래로서 다시 만난 세계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문화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저는 마지막으로 여기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게 다시 만난 세계는 소녀시대의 노래고 이 소녀시대와 이 노래는 여성들만 소유할 수 있는 문화는 또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정치와 무관하게 그냥 이 걸그룹을 좋아하고 이 노래를 좋아했던 사람들 이분들에게 조금 반감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되거든요. 분명히 그런 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소녀시대가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그런 선택들을 했어요. 실제로 이 노래들이 다른 나라에서 운동가요로 또 쓰이는 거예요. 네. 2016년에 쓰이는 것들을 보면서 갖고 가서 자기네들이 또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요. 이물리언행지곡을 다른 나라에서 쓰듯이 그걸 보고 충분히 그렇게 쓸 수 있다고 허락을 해줬거든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음악은 이제 소비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기 때문에 소비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상황에 맞게 어느 한쪽만이 옳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서 소비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참 재미난 것은 이렇게 여성들의 고통이 극심해져가지고 여성들의 극단적인 어떤 행동들이 나올 때 소녀시대는 오히려 전성기에서 떨어집니다. 그것도 굉장히 참 재미난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볼 텐데 우리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 혹은 우리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극단적인 갈라치기와 그 혐오가 이렇게 팽배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이 죽거나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한번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다시 만난 세계를 통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왜 소녀시대가 다시 만난 세계 이 노래로 다시 지금 이렇게 떠오르게 됐나, 이 시대의 운동가가 됐나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개딸들이 왜 이재명 3인 고문을 아빠라고 부르게 됐는지, 그리고 이 아빠라는 호칭을 조금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왜 지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근데 광고를 네. 지금 해도 괜찮나요? 네, 지금 해주죠. 네. 자, 끝날 때가 돼서 여러분들 광고 스킵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더 많은 양질의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으니까요. 정치시사문화평론 채널 김성수TV 성수대로의 이제부터 성수마트가 함께합니다. 성수마트는 성수대로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과 상생하기 위해서 만든 온라인 쇼핑몰인데요. 성수마트에서 쇼핑을 하시면 그 판매 수익금은 김성수TV 성수대로 운영비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더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제품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성수마트에 오셔서 신선한 제철식품부터 간편식 그리고 건강식품 생활용품 필수 가전까지 천여 개의 제품들이 있으니까 둘러보시고 구매해보시기 바라고요. 빵준서 제품 요즘 굉장히 핫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성수마트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광고하는 특정 제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쇼핑이 후원되는 곳이 바로 성수마트입니다. ssmart.co.kr ssmart네요. 성수마트는. 예. SSG를 와. 누르기 위해서 일부러 이름을 SS마트로 이제는 NO SSG SS마트를 사랑해주세요. 게임하시는 분들이 시옷 시옷 이렇게 쓰면 네. 샤샷이라고 하거든요. 샤샷마트를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라고요. 회원 가입하시고 구매하시면 무조건 무료배송입니다. 1,000원짜리 하나 사셔도 무료배송이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주소창에 샤샷마트 SS마트 co.kr 바로가기 링크는 채팅창과 자세히 보기에도 채널 자세히 보기가 있습니다. 포털에 성수마트 검색하면 아직 안 나오는데 다음 주 정도부터는 노출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구글은 지금 검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글 화이팅! 구글링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